발레하는 애인가 봐. 발레나 봐. 인삼을 캐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인삼이에요? 끄러하고 다리도 얼마 없고 이게 뛰쳐나는 놈을 좋아하거든. 네네네. 그게 진짜 수삼용이라고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아.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삼용을 알지만은 우리가 삼을 삶아 먹을 적이 이렇게 발이 많은 놈을 삶아 먹어. 그게 더 좋아. 다리가 많은 게. 못생겨도 잔뿌리가 많은 인삼이 몸에 더 좋답니다. 아, 몸에 좋은 것도 다리. 아셨죠? 이제 인삼을 요리하러 집으로 고고 쌩쌩. 자, 오세요. 오, 재밌다. 이거는 이 집은 옛날에 사시던 집이고. 시간이 5시간 해도 돼요. 여기서 문끓여서 목욕해도 되겠는 정도. 계세요? 어머. 연탄이 이렇게 있구나. 고추 말리는데요. 우선 인삼부터 깨끗이 닦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막 이렇게 비벼대면 되는구나, 그죠? 그래도 삶을 쳐다봐야지. 어떻게 딴 데를 쳐다보면서 그걸 닦고. 아, 그래도 이거 막 깨끗해졌잖아. 깨끗해요. 그래도. 그렇게 30분 동안 인삼만 쳐다보며 빡빡빡빡 씻어내고 나니 아우 허리 아파. 그냥 얘기를 안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부려먹어갖고 내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쉬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거기서 쉬고 있냐 그래. 원래 이거 절구통 씻고갖고 어? 완자할 거 저기 뭐야 인삼들 빻고 와야 되는데. 빨리 절구통을 몰래 아니 아침부터 눈이 해가지고 너무 허리 아파. 아, 나는 힘들어 죽겠어. 아, 조금만 쉴게. 아, 절구는 씻어서 뭐 하게. 아, 인삼 말이 해주려고 그러지. 인삼. 인삼 말이? 아, 씻는 거 거기 뭐 다른 건 안 들어가? 고기 들어가지. 그럼. 오, 좋아. 저 어디. 여기. 이거 절구통이야, 이게? 이게. 이야, 이거 어디. 나 절구네요. 어디. 경복궁에서 가져왔시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대요?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일단 내가 40년 됐다면 그거 한 7, 80년 됐지. 보물이네, 보물. 아, 요 정도 되겠다, 그죠? 100년, 200년 써도 9만이지. 이야, 세상에.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다니세요? 목욕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때가 많으세요. 어지간히도 게으르시군요, 목이. 깨끗이 잘 닦아요. 아, 시방 보면서도 그래요? 깨끗이 하고 있잖아요. 아, 시간에 얼른 닦아. 손만 왔다 갔다 깨끗이 안 죽겠지만. 그럼 직접 하시오. 아, 젊은 사람도 그래. 이 젊은 사람이요? 젊지. 젊지. 금방 기분이 좋아. 그러면 뭐 닦을 것도 없이요? 젊은 사람이 다 닦을 테니까 내가 또 싶어. 저도 여자인지라 젊다는 말에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절구통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닦았답니다. 이제 절구통 안에 인삼을 넣고 콩콩콩 찌울 텐데요. 잘쪄 이야.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쪘는지 몰라. 자꾸 튀어나가서. 아이고, 절구통을 하는 게 절구로 깨먹을 거요. 그렇게 하다가 절구 깨먹게 생기네. 뭐야 이거? 어머, 이런 언제 이런 거? 해보세요. 어디 해봐요. 이렇게 쪄, 이렇게 쪄, 이렇게. 저 깨다가 절구만 깨먹고 삼은 찌 저기 깨지도 않았었어. 응. 아이고 역시 성님 실력이 좋긴 좋네요. 찌을수록 진하게 퍼지는 인삼 냄새가 자꾸만 절 유혹했습니다. 아, 젊은 분이 그렇게 많이 드시면 그만 먹어. 다 먹어서 그래. 어떻게 저 음식을 어떻게 하라 그랴. 조금 맛만 봤시오. 아유, 우선 넣는 것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삼 요리에 들어갈 텐데요.